수영의 핵심 더 포스. 안녕하세요. 더 포인트 오브 스위밍 더 포스입니다. 수영장에서 자유형 팔꺾기를 잘못하셔서 어깨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? 오늘은 제가 제대로 된 자유형 리커버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유형 팔꺾기, 자유형 팔을 되돌리는 동작을 리커버리라고 합니다. 그런데 상급자가 되어서도 이 리커버리를 요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깨를 다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자유 리커버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물 밀기, 당기기, 찌르기. 첫 번째, 물 밀기. 정확한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 밀기 동작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. 바로 어깨 열기인데요. 물을 밀었을 때 이 어깨를 충분히 열지 않으면 팔꿈치를 되돌리면서 어깨를 열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어깨 관절이 회전하며 어깨를 다치게 됩니다. 물밀기 할 때 어깨 열기 어느 정도로 열어야 하느냐 하면 보통 45도로 말씀을 드립니다. 절반만 열기. 또 제가 어깨를 열라고 해서 과하게 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되는 거 아시죠? 절반 정도만 열되 머리가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세요. 어깨를 열었을 때 고개가 같이 돌아간다 하면 과하게 어깨를 연 것이므로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당기기. 자, 이 동작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손끝을 당겨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손끝이 먼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팔꿈치, 그 다음 어깨가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당겨 보세요. 보통 여기서 어깨를 쓰면서 어깨를 먼저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어깨를 쓰면 어깨를 다치니까 주의하세요. 손끝을 당겨서 손끝이 먼저 오게끔. 아시겠죠? 세 번째, 찌르기. 이 찌르기 동작은 손이 물에 들어가는 동작으로 엔트리라고도 하는데요. 앞서 당긴 손끝을 손목 부근쯤에서 물속으로 입수시키며 찌르면서 반대손이 있던 위치와 동일하게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뻗고 있던 반대손은 물잡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. 정리하자면 자유형 리커버리 동작은 물 밀기, 당기기, 찌르기. 이러한 동작을 먼저 익히신다면 이런 리커버리를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. 이상 더포스였습니다. 안녕!